하세요. 자, 6번이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? 보기가 이 CD가 조금 해석이 한 번에 안 되셨을 것 같고, 첫 번째 문장이 좀 애매했을 거예요.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. 일단 A의 to begin with, 이거는 뭐죠? 처음에는 우선 얘는 지금 뭐냐? 얘는 열과 나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. 말 그대로 1번, 2번, 3번 할 때.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고, in other words. 다시 말해서, 여기 in other words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었죠? In other words. 다시 말해서, 다른 말로 하자면, 이거는 이제 이것 또한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플러스예요. 그리고 that being said, 얘는 반대되는 표현인데, 이게 왜 그렇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네 번째가 put another way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르게 말하자면 해서 이건 이제 지금 결론 내리는 그런 부분이에요. put another way. 해서 다르게 말하자면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니 노암 촘스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노암 촘스키 세계적인 석학인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사람이 엑설런트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. 뭐 했을 때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일깨웠을 때 뭐를 대디아를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뭐에 대한 mapping of language function 그러니까 이제 언어 기능을 매핑하는 거 어디다가 뇌에다가 하는 거 이것이 on one level 어떤 one level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superficial 피상적이다 라고 돼 있고 빈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가 했어요 exceptional job 아주 탁월한 그런 일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핀포인팅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답의 근거가 떠올라지시면 돼요 어떤 전자에 내가 이제 해석을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를 할수 있다면 이 서퍼피셜하고 핀포인팅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답은 C죠. 묻어버렸네요, 좀. 답은 C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? 요것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노암 촘스키가 언어 기능에 대해서 이거 뇌 전체를 다 쓴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뇌가 어떤 언어의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 뉴로사이언스가 밝혀냈다는 겁니다. 신경과학이.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? 반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 거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는 뭐 일단은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보기를 제시된 거에 대한 어떤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기호하는 거좀 필요합니다. 오케이.